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의 역사를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 국가로 웅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 세계사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약이냐, 후퇴냐, 평화냐, 긴장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도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많은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시대는 경제에서 먼저 출발할 것입니다. 동북아의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번영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의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동북아 시대는 완성됩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읍시다.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이 위대한 도정에 모두 함께 동참합시다.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